자, 포커스 83 장소의 정치사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at, in, on, over, under, near 이런 것들이었어요. 접촉한 경우에 on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3차원적인 공간, 지붕, 바닥, 천정이 다 있는 이런 공간, 뭐 상자 안, 방 안 이런 것들 in 한다 했고요. 손가락으로 어디 어디에 라는 느낌의 at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뭐 위에 over, 뭐뭐 밑에 under, near, around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in front of, next to, between A and B, across from 이었고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더 얘기한 거 next to, 아, in front of는 before라고 갔다 했고요. 반대말은 behind, after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next to는 by나 beside가 하고 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beside 같은 경우에 besides 하면 beside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게다가 뭔가 무슨 설명 쭉 하다가 besides 나오면 아 여기 설명한 거에 뭔가 덧붙여서 더 할 말이 있는구나 하는 이런 접속 부사라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는 among 하고 비교했습니다. between A and B는 뭐 between A and B만 쓰이는 건 아니고 between us 이렇게 해서 뭐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둘 사이에 라는 뜻으로 between 쓴다 했고요. 셋 이상 사이에서는 among을 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의 건너편에 할 때 across from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the robot is next to the box고요. 같은 말은 by the box나 beside the box. 그렇죠. 그 로봇이 상자 옆에 있다. Where is the robot? It's beside the box. Next to the box. 그 다음에 그래서 짐의 원래 단어는 뭐던가요? Gymnasium이죠. Gymnasium입니다. 원래 단어는 Gymnasium이었다. 오케이, 체육관이라는 뜻이죠. Okay, the library is. 여기에 be 동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be 동사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속 나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be 동사의 뜻은 두 가지 중에서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어디 어디에 있다. 로봇이 있다. 도서관에 있다. across from the gym. 체육관 건너편에 있다.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도 그렇고요.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묻고 답하기 할 때 이 표현은 전치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Where is the library? 그랬더니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at the corner and go straight two blocks more. 뭐 한 블록 가서 왼쪽 모퉁이에서 좌회전한 다음에 두 블록 더 가세요. It's across from the gym.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체육관이 보이는데 체육관 건너편에 도서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길을 알려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Eric is standing. Eric이 서 있는 중이죠. 그래서 between Kate and Sally. Kate와 Sally 사이에 자 on이 들어가도 됩니다. on이 들어가도 되는데 되게 이상한 뜻이죠. Eric이 서 있는 중이다. 누구를 밟고 Kate와 Sally를 밟고 서 있다는 얘기니까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잘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how about meeting? 자 여기에 왜 meet이 아니고 왜 meeting이 와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뭐뭐하다가 아니고 뭐뭐하는 것이 돼야 되고 뭐뭐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do 하고 doing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치사 뒤에는 to do는 올 수가 없다라고 배웠었죠. how about to meet도 안 되고 how about meet도 안 되고 how about meeting 만나는 것 어때?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in front of의 반대말은 뭐였더라? B로 시작하는 behind 하면 되겠죠. 만약에 지하철역 뒤에 있으면 behind the subway station 앞에 있으면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오케이 반대말 관계고요. 같은 말은 B로 시작하는 before였죠. How about meeting before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 앞에서. 근데 뭐 장소는 before를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the boy가 뭐 했답니까? sat 했대죠. 어디에? 나무 옆에. 됐습니까? 그래서 the boy sat next to the tree 하면 되겠죠. 두 칸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학생은 숙제 끝내는 게 있고요. 왜 끝낸 게 없습니까? 오늘 하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무 옆에라는 뜻으로 beside나 by나 next to 같은 걸 쓸 수가 있다.
Tom is sitting. Tom이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앉아 있는 중이다. Behind Tom. 어디에? Tom 뒤에. 그러니까 Tom이 이번에는 Tom이 주어로 바꿨어. 그러면 Sam이 Tom 뒤에 앉아 있으면 Tom은 Sam 앞에니까 in front of Sam 하면 되겠죠. Tom is sitting in front of Sam. 서로 반대말 관계인 걸 한번 알고 있느냐 물어봤고요. 계속해서 누가 소피가 어디에? 교학의 맞은편에 뭐한다? 있다. 소피가 있다. Sophia is. 어디에? Across from the store. 하면 되겠죠. Across from the store. 그 다음에 어디에? 뒤에. 누가? 한 마리의 개가 뭐한다? 있다. 개 한 마리 있어요. There is a dog. 어디에? Behind the door. 하면 되겠죠. 그 문 뒤에.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무슨 시제로 찾았다? 예, 찾았다. 그래서 누가 뭐 했다? My brother가 found 했다. What? Where? Beside the sofa, by the sofa, next to the sofa. 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하세요. 근데 next to는 칸 때문에 안 되겠죠. Beside the sofa, by the sofa. 오케이. 그래서 연필심이나 샤프심 아끼는 친구는 바이를 썼겠죠. next to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그녀의 꽃집이 어디에? 빵집 옆에 뭐한다? 있다. 그래서 그녀의 꽃집이 있다? her flower shop is. 어디에? next to the bakery. 이번엔 칸수가 두 개니까 next to 하면 되겠죠. 뭐 베이커리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B-A-K-E-R-Y Next to the bakery. 오케이. 계속해서 5번 누가 아기가 어디서 아빠 엄마 몇 명 사이에서 두 명 사이에서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 그 아기가 자고 있어요? The baby is sleeping. 어디서? Between dad and mom. 됐습니까? Between dad and mom. 엄마 아빠 뽀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자전거가 어디에? 벤치 앞에 뭐한다? 있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 자전거가 있다. The bike is. 뭐 the bicycle 해도 되겠고요. 다들 bike 썼겠죠 뭐. The bike is. 어디에? In front of the bench. 여기는 the를 꼭 써야 됩니다. In front of the bench. 오케이. 왜 더를 써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뭔가 상대방도 말하는 사람도 알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어떤 너 알 나 알 벤치 앞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우리 학교가 어디에? 은행 옆에 뭐한다?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있다? Our school is. 어디에? Next to the bank 하면 되겠죠. Our school is 어디에? Next to the ban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타 전치사에서 방향, 수단, 도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다뤘냐? A부터 B까지를 배웠습니다. A부터 B까지가 from A to B였습니다. 한꺼번에 얘기하면 from A to B. 오케이. 그래서 그 기차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달까지 간다. 남쪽으로. 아, 이상하네요. 그 기차가 남쪽으로 달려가는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간다면 The train runs south from Seoul to Busan. 이렇게 해서 from to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발지를 얘기할 때 from을 쓰고 도착지를 얘기할 때 to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for는 보통 leave for를 많이 쓴다 했습니다. 근데 leave for 조심해야 될 게 leave 어디 어디 하면 어디를 떠나는 거고 leave for 어디 어디 하면 어디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뜻이다. 조심해라. 그 다음에 along. along은 많이 쓰는 게 보통 along the street, along the river 했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선의 형태로 생긴 것을 쭉 따라서 뭐 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을 따라서 길이 이렇게 있는데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along이다. 뭐뭐를 따라서 라는 뜻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into는 뭔가 3차원적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 했습니다. 뭔가 3차원적인 거 뭐 into the pocket 뭐 into the box, into the room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게 뭐였다? 반대되는 게
아우더 몸업 학구로 됐습니까? 그러면 아 이거 설명할 때안 했나? 그러면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전치사도 있는데요. 뭐뭐를 통과하여, 뭐뭐를 통과하여, through죠, through. through는 뭐뭐를 통과하여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다. into와 out of를 하나로 표현하면 through가 된다. 뭐뭐를 통과하여 무엇무엇을 통하여. 이거 왜 수업할 때 얘기 안 했지? into, out of 한꺼번에 하는 게 through다. through the door 그 문을 통과하여, through the gate 그 문을 통과하여. 그 다음에 이제 by를 쓰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by를 쓰는 교통수단은 다른 표현도 있다 했습니다. by를 쓰는 경우에는 관사 어나 더를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by bus, 뭐 by car. 근데 뭐 on the bus, 뭐 in the car 같은 표현이 될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도구의 전치사 with은 세 가지 뜻이 있다라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뭐뭐를 뭐뭐와 함께도 있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도 있고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Mike can eat food. 마이크라는 외국인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with 그 젓가락을 사용해서 젓가락 가지고 먹을 수 있다.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이고요. 그 외에 like나 about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like가 동사가 아닌 경우에 여기에 동사 자리에 이미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ke는 좋아하다란 뜻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다가 아니라면 뭐뭐처럼이니까 like a dog 인형처럼 어떤 것 같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 do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됐더라? What does the baby look like였죠. 뭐 같아 보이니 또는 how does the baby look 해도 된다 했어요. 어때 보이니 how does the baby look, what does the baby look like. 그 다음에 about이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고 뭐 talk about 많이 쓰이죠. talk about they talked about the movie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누가 아버지가 어디로 침실 안으로 모았다 들어갔다 과거 시제니까 누가다 my father가 went 하셨다. 어디로? into the bedroom. 됐습니까? 여기에 into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bedroom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into다. My father went into the bedroom. 물론 went in the bedroom 써도 되고요. 그래서 into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in은 into는 당연히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죠. in하고 2가 합쳐진 거고 뭐뭐 안으로 뭐 3차원적인 이런 공간이죠. 3D적인 이런 공간 in 쓴다 했고요. 2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nto 이럴 때 쓰면 되겠습니다. in 쓴다고 틀리진 않겠지만 into the bedroom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무엇을 런던으로 뭐 하기로 떠나는 것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런던으로 떠나는 것 그것을 결정했다.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죠. 그래서 가볼까요? 제시카. Jessica decided to leave for London. 그래서 이거 말고 런던을 떠나기로 한건 for가 없으면 되겠죠. Jessica decided to leave London 하면 런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런던이 아닌 곳에 있다가 런던으로 가는 건 leave for고요. 런던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건 leave London이라는 거. 서로 뭐 for 하나 있는 거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우리가 읽기 같은 거할 때, 내용 파악할 때이 for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할줄 아는지, leave하고 leave for의 차이점을 아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스미스 씨는 어떻게 어디로 뭐 했다? 갔다. 그래서 스미스 씨가 갔다. Mr. Smith went. Where? How? By taxi. 그래서 by taxi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할 거고 어떻게 물으면 되겠다. How did he go to the hospital? 하면 되겠죠. 어떻게 병원 갔니? 뭐 to the hospital. Where did he go by taxi 거고요. 택시 타고 어디 갔니? 병원 갔어. 병원에 어떻게 갔어? 택시 타고 갔어. By taxi는 같은 말이 그래서 뭐겠다? In a taxi겠다. 택시는 car이기 때문에. 택시 타고서 by taxi in a taxi.
오케이. 그리고 미친놈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들은 어디에서 바위 위에서 뭐하고 있다? 뛰어내리고 있다. 그래서 they are jumping down. 그렇죠. From the rock이죠. 출발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They are jumping down. 그들은 점핑하는데 이거 down the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Down the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from the rock도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the rock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승빈아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 더 낭만이요? 예. 그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딱밥 맞아야 되겠죠. 내가 왜 지인한테 시켰을까? 그렇죠. 옆에 친구가 하고 있는 거 안 듣고 있으니까. What are they?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The rock, it이란 말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What are they jumping down from?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뛰어내리고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박물관으로 가는 너의 현장 합숙 어땠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was your field trip to the museum? 됐습니까? 그래서 뭐 묻기? 의견 묻기라 했죠. 의견 묻기. 그거 어땠어? How was it? 됐습니까? 그 영화 어땠어? How was the movie?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배울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별거 배우는 거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영화 어땠니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이건 알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뭘 끼웠냐면 이런 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이 표시를 했다. 이 표시를 했다란 얘기는 이게 무슨 시인데? 시인데 길어져 갖고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 어땠니는 how was the movie 하면 될 건데 얘를 이제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how was the movie는 movie인데 that you watched yesterday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관계대명사 대시라 그런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네가 어제 봤었다. You watched yesterday. 됐습니까? 근데 얘 때문에 무슨 시 됐으니까 다 어떤 시 됐으니까 네가 어제 봤었단데 얘 때문에 어떤 시 되기로 했으니까 네가 어제 봤던 하고 길어졌으니까 뒤로 가요. 됐습니까? The movie that you watched yesterday. 네가 어제 봤던 영화 The movie that you watched yesterday.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게 뭐 벌벌 떨 거 아니잖아. 그치?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네가 그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거 만들 줄 알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든다? 네가 만들었던 그 케이크. 그럼 you가 뭐 했다? made 했대죠. 무엇을 더 케이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더 케이크는 케이크인데 that you made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볼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네가 만들었던 그 케이크는 맛있다. 그럼 여기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delicious 이러면 문장에서 집어넣고 쓰는 거예요. The cake that you made is delicious. 됐습니까? 별거 아니죠. 됐습니까? 좀 거 없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필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라 그랬는데요. 필드가 무슨 뜻도 있디 지민아? 들판이란 뜻도 있고 뒤로 갈수록 불리하나? 세 개 찾아오라 했으니까 뭐 또 승빈이는 무슨 뜻도 있디? 네모네다.
내보내다란 뜻도 있고 보내다 또 야외의? 야외의란 뜻도 있고 내가 원하는 뜻 하나도 안 찾았어. 그래서 분야 어떠어떠한 분야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 이 분야에선 내가 최고야. In this field I'm the best 이런 식으로 이 들판에서 내가 최고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뭐 어떤 분야의 최고 권위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때 field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필드가 필드가 또 이제 어떤 일을 실제로 하는 장소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일을 실제로 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실업계 고등학교 갔어. 그렇죠? 어? 실업계 고등학교 뭐 미용 배운다든지 뭐 애견 관리를 배운다든지 그런 거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 미용을 배워 그럼 필드 트립 어디로 가겠어? 미장원으로 가겠죠. 됐습니까? 왜요? 가요!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안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난 대학 갈 거다. 좋은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얻게 되는 직업은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이제 20살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일을 뭐 바로 20살 바로 뭐 일 시작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취업이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도 취업할 때쯤 되면 그렇게 취업난이 심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뭐 어쨌든 여러분들은 취업하기 쉬울 텐데요. 근데 이제 그 몸으로 한다든지 단순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 걔들이 대신 할 거예요. 점점. 예? 예, 걔들이 대신 할 거기 때문에 뭐 미용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긴 하겠다. 그치? 딱 앉았는데 뭐 이렇게 탁 내려와가지고 뭐 앱으로 막 머리 스타일 고르는 거야. 이렇게 해줘 했는데 막 머리 막 찝히고 막 가위질 잘못해갖고 막 파이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로봇이 대체하기 좀 힘들긴 할 텐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뭐 운전하는 직업들 이런 것들 빠르게 대신하게 될 거예요. 뭐 자동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가 더 적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저희 집 애들이나 뭐 이런 전부 다들 뭐 좀 대학을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대학을 가서 커리어의 기간이 일을 해야 될 기간이 좀 길 거기 때문에 뭐 대학 뭐 그러면 이제 뭐 대학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우리 뭐 친척 중에 뭐 대학 나왔는데 뭐 취직도 못하고 뭐 집에서 맨날 놀던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학을 갔을 때 좀 더 유리한 점은 좀 더 커리어 체인지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내 전공이 뭐 건축이다 그렇더라도 뭐 부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내가 뭐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 쪽에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일로 바꿔서 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뭐 대학을 가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건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번 지민아 이거 완성시키면 우리말 해석부터 먼저 해주세요. 뭔 소리 만들라는 거야? 어. 분명히 네가 답을 여기다 뭐라고 썼을 거냐 하면은 이런 것도 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썼다? Out of my bag 이라고 했어. 그래. 그렇죠.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I took my book out of my bag. 이렇게 완성시켰는데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무슨 소리 잘 모르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승빈아 그러면 he was walking 어떠고 저떠고 이건 쉽네? 그쵸? 이거 뭔 소리야? 완성되면 우리말로 뭐야? 그 길을 따라서 그는 걸었습니다. 그쵸? 이거 이제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한 시제야 이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어? 지금이었다. 그는 걷고 있는 중이었다 이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Along the street. 뭐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그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along the street란 대답 듣고 싶으면 승빈아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was he walking? 어디서 걷고 있었어? Along the street. 길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3번. We could call it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지이나 이거 완성되면 뭔 뜻이야? 그게 could인데? could인데? 그래, 우린 그거 자를 수 있었어. We could cut it. 어떻게? With a knife. 칼을 사용해서 도구의 전치사 with a knife를 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monkeys move 어쩌고 저쩌고 their tails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이구야? 뭐야? 너 저리 가. 여기 있는 tail은 무슨 뜻이고 꼬리란 뜻이고 이 tail은 무슨 뜻이던가요? 그렇죠. 이야기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tail이 이야기란 뜻이다. 됐습니까? 예, 여기서는 꼬리죠. 그럼 using their tails가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그들의 꼬리를 사용하여죠. 그렇죠. 그래서 지민이가 빨리 대답하고 싶대. 그럼 using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그래서 뭐다? 그렇죠. with인 거죠. with their tail. 그들의 꼬리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monkeys가 뭐한다? move한다. where에 대한 대답 from tree to tree.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겠죠. 나무에서 나무로니까 나무 원숭이들은 이동합니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그 다음에 어떤지 여기는 이제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using their tails는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how죠. 어떻게 꼬리를 사용하여. 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민이는 뭐 그렇게 1번 해석이 그러니까 대충 뭐 out of 아, 느낌이 어때? out of니까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럼 I took my book out of my bag. 시원하게 해석해봐. 그냥 맞든 틀리든 나는 took 했다. 무엇을? my book을 어디로? out of my bag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뭐? 그래, 그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ake A out of B 하면 뭐겠어요? A를 B 밖으로 꺼내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나는 책을 가방 밖으로 꺼냈다. I took my bag, book out of my bag. 됐습니까? 만약에 책을 수업 끝나고 나서 집어넣었으면 I took my book into my bag인데 이때는 put을 쓰는 게 좋겠죠. I put my book into my bag. 됐습니까? 그래서 take A out of B의 반대말은 put A into B다. 됐습니까? A를 B 밖으로 꺼내다 take A out of B. A를 B 속에 집어넣다 put A into B. 꺼내다와 집어넣다 라는 표현 알아봤습니다. 됐습니까? 뭐 해석이라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약속은 좀 있었어. 됐습니까? 뭐 현재 시제는 어떻게 해석한다, 과거 시제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 다음에 뭐 I have a few friends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난 친구가 거의 없다. 됐습니까? I have few friends. 됐습니까? 어떤 몇 가지 약속은 있었어. 내가 문법적인 걸 배웠다라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내 안에 낫 있다. 됐습니까? 뭐 이러면서. 오케이. 그래서 4번 문장의 시제가 현재인 이유는, 그렇죠. 이게 팩트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들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꼬리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사실이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버스가 부산행이다. 라는 얘기 하고 싶어. 됐습니까? 그럼 팩트니까 시제는 무슨 시제일 거고? 현재 시제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is bus is for 부산 하면 되겠죠. 뭐 부산은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네요. This bus is for 부산. 그러면 이 버스가 부산에서 왔다 라는 표현이면 This bus is from 부산이죠. 됐습니까? 비교 표현입니다. 이 버스 부산에서 왔어 라는 표현. from 부산.
프롬이 어디 어디로부터라며. 그러니까 이때는 this bus is from 부산 하면 부산에서 왔다고. 부산은 부산행이다 할 때는 for 쓴다. this bus is for 부산. to 부산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로부터 나의 집까지 이거 뭐 쓰란 말이야 이 부분에 from A to B를 쓰란 말이죠 from A to B 여기서 어디부터 A부터 B까지니까 한 시간 걸린다 팩트니까 무슨 시제고 전체 시제고 이럴 때 마땅한 때 주어가 없을 때 바로 쓰는 주어가 바로 그렇죠 비인칭 주어 it takes 그렇죠. 뭐 또 on a time 뭐 이런 친구는 없겠죠. on hour. 그 다음에 이제 where에 대한 데다 from here to my house, my home 하든지 뭐 쓰겠습니까? from here to my home. 그럼 뭐 house 하시든지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 쓰는 it을 보고 뭐 비인칭 주어다라고 배웠고요. take 뒤에 이렇게 시간이 오면 시간이 뭐 한다? 걸린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 했죠. it takes an hour from here to my house. 됐습니까? 한 시간 걸려. it takes an hou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워크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은 오늘 다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여기다가 제목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되게 좋아하네. 이 정도 좋아할 줄이야. 자, 우리가 워크북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한다라고 했냐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 번 더 되새김질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뭘 배웠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cus 80, 80에서는 시간의 전치사 at, on, in. 선생님은 and, in, on이 아니고 at, on, in으로 했던 이유가 있죠. 그쵸? 왜 그랬습니까? at은 무슨 time? clock time. 그쵸? 그래서 9시다 at 9, 9시에 참 at 9 이런 거죠. 그 다음에 on은 무슨 time? calendar time. 그래서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됐습니까? 캘린더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 뭐부터 인이다 월 이름부터 몇 월 달에 하는 것부터 인 쓴다 in December, in November, in January 됐습니까? 몇 월 달에 몇 월 달에 그 이후로 뭐 2010년에 in 2010 됐습니까? 자 이런 거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통째로 알아둬라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쵸? 뭐가 있었냐면 오전에 in the morning 그렇죠 in the morning 뭐 보통 뭐한 7시부터 한 뭐 11시 정도까지를 in the morning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11시면 뭐 in the late morning 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났어 그렇죠 예, 요즘은 개종시계가 없지만 개종시계가 있다면 12번 울리겠죠 12번 울리는 순간을 보고 뭐라 그래요 at noon 이라 그러죠 낮 12시 정오라고 하죠 정오 됐습니까 뭐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뭐 낮 12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들 제목이 뭐 정오의 데이트 뭐 이런 거 많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눈이 지났으니까 이제 오후에는 뭐였더라 in the afternoon 그렇죠 in the afternoon 오후에 됐습니까 지금 같은 시간대를 아 지금 같은 시간대는 어 이거에 아니 in the evening 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5시 반이니까 됐습니까? in the evening 됐습니까? 자 어떨 때 in을 쓰고 어떨 때 at을 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통째로 알아두라고 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밤에 at night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밤 12시 이제 거울 보면 안 되죠 이 순간 그렇죠? 이때 거울 보면 뭐가 보인다며 그렇죠? 그래서 뭐 at 그렇죠 midnight 밤 12시 0시죠 0시 됐습니까? at midnight 그걸 보면 귀신 나온다며 밤 12시에 그렇죠 그런 괴담이 있던데 그렇죠 미친 자기 얼굴 귀신 오늘 밤 12시에 또 거울 보는 사람 있다 순간적으로 귀신으로 싹 바뀐대 밖에서 보인대 오늘 밤에 이제 잠 닫았다 오케이 그런 것들 있었고 여기서 끝났나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됐습니까? 어제 아침에, 지난 아침에 last morning 뭐 이런 것들 뭐를 안 쓰는 경우, 이 경우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전치사 없는 거. 오늘 아침, this morning, this evening, tonight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공통점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다? Where? 맞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언제, in the morning, at noon, this morning 됐습니까? 요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크게 뭐 시작이 at, on, in이었고요. 다음에 at, on, in 뭐 그러면 뭐 in the morning 이런 거 통째로 at noon 이런 거 at midnight 아 참 그리고 새벽에를 안 했네? 새벽에는 at dawn이었죠. 뭐 이런 표현들 통째로 하고 그 다음에 쓰지 않는 경우 오늘 아침에 됐습니까? 뭐 지난 아침에 뭐 last night 지난밤에 뭐 이런 것들 전치사 쓰지 않는 것들 통째로 알아두자 라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at의 clock time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 됐습니까? 시계의 뭐 시계의 긴 바늘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시각을. 그래서 그럴 때 clock time은 at을 쓰고 at 5 30가 보이고 있죠. 5시 30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on이 on June 11th 6월 11일 날 뭐 on my birthday 캘린더 타임 얘기했고요. 뭐부터 in 쓴다? 월 이름부터 쓴다 됐습니까? in October 10월에 이러진 않죠. 10월에 이래야죠. 그 다음 계속해서 시간의 전치사 before, after, for, during인데 before하고 after는 이 앞 챕터인 어디도 나왔던 애들이야? 그렇죠. 접속사 뒤에 누가다가 와도 된다 됐습니까? before you come 하면 네가 오기 전이고 before 11 o'clock 하면 11시가 되기 전에라는 뜻이겠죠. 반대된 게 after고요. 그 다음에 for하고 during은 어떻게 쓰냐. for는 어떻게 썼더라? 3일 동안 for 3 days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또 지난밤 동안 during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이제 접속사 파트 할 때 동안은 뭐가 있었습니까? 비교 while이었죠. while도 해석은 동안이지만 얘는 뭐다? 접속사다. 주어 동사가 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3일 동안도 동안이고 그날 동안도 동안이고 네가 자는 동안도 동안인데 동안이 3종 세트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을 써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before는 뭐뭐 전에고 뭐뭐 후에는 당연히 after겠다. before school, after school 그 다음에 for 3 days, for 3 hours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during the day, during last night 됐습니까? 어떤 것 동안 그래서 while을 여기 나오지 않은 이유는 while은 접속사로만 쓰이기 때문이다. before는 접속사 전치사이지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Jenny was sick 3일 동안 for 3 days 또 하필이면 또 3일이네요. 그래서 for 3 day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지인아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랬더라. 그랬죠. How long was Jenny sick 됐습니까? 제니가 얼마 동안 아팠니 궁금하면 How long was Jenny sick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이 문장의 시제가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렇죠? 그럼 제니는 지금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거죠. 근데 제니가 3일 동안 아프고 지금도 아플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Jenny has been sick for 3 days 이렇게 합니다. 방금 위에 문장은 뭐였어요? Jenny was sick for 3 days 였죠. 그쵸? 자 이거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이건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has plus pp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문장은 제니가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의 공통점은 제니가 며칠 동안 아프다는 거? 3일 동안 아프다는 건 똑같아. 근데 차이점은 제니 지금 아파 안 아파? 몰라요. 됐습니까?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안 아플 가능성이 더 높아. 됐습니까? 지금 그래. 어쨌든 지금에 대해 현재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근데 이 문장 지금 아파 안 아파? 아프단 말이야. 3일 전에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도 아프다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문장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똑같이 기준이 되는 무슨 시제가 있는데 이렇게
현재 시제가 있는데 됐습니까? 제 이 문장은 무슨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냥. 됐습니까? 근데 밑에 문장은 어떤 느낌이다? 덩어리적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곧 배우고 지금 이제 요거 끝나자마자 배우게 될게 바로 요거도 요거.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시제라고 하고 정보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 3일 동안 아팠다. 우리말 해석은 둘 다 3일 동안 아팠다야.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해석은 똑같이 제니가 3일 동안 아팠다. 제니가 3일 동안 아팠던데 이 말을 듣는 원어민과 was sick이란 말을 듣는 원어민과 has been sick이라고 라는 많은 표현은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그냥 과거에 아팠다고 얘기할 뿐 현재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근데 얘도 과거에 아팠어. 아픈 시각은 당연히 과거야. 근데 현재도 아프다라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걸 보고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visit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죠. 됐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중입니까 이게? 이게 가고 있는 중이다면 현재 진행형이겠지. 나는 방문할 예정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는 미래 시제고 계획을 막 표현하는 거겠죠. I am planning to visit my aunt. 그 다음에 the summer vacation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래서 during the summer vacation. 됐습니까? 여름 방학 동안. 됐습니까? 나는 여름방학 동안 서울에 있는 마이 엔트를 방문할 계획이야. 요즘 이런 계획 세우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없죠. 왜 없죠?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사적 모임이라도 4인 이상 모이면 4인 이상인데요. 아 5인 이상. 사적 모임. 됐습니까? 사적 모임. 5인 이상. 됐습니까? 우리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공적 모임이잖아. 이게 어떻게 사적 모임입니까? 됐습니까? 전 선생님 지금 업무 수행 중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전에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좀 다릅니다.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차이점도 알아두세요. 언제 방문할 거야예요. 됐습니까? 얼마 동안 방문할 거야가 아니잖아 이건. 됐습니까? 언제 방문할 거야? 방학 동안. 됐습니까? 현재랑 연결이 되는 동안입니까? 현재랑 연결이 되지 않는 동안입니까? 자, 여름방학이 지금 이 시점에 여름방학이 이렇게 여름방학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여름방학 1번의 동안입니까? 2번의 동안입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n이라고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n이라고 묻는 거야. 만약에 이런 동안이면 됐습니까? 나는 엄마가 안 계신 동안 게임할 거야. 엄마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야. 외출하신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럴 때는 How long will you play game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동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언제 방문할 건데? 여름 방학 동안.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방문할 거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2. 지금까지는 저 80과 81은 공통적으로 뭐에 대한 대답? 주로 when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도 좀 있었지만 됐습니까? 크게 봤을 때는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How long 곱살이 꼈지만 How long도 크게 봤을 때는 when에 대한 대답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82하고 83. 저 82, 83의 공통점은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장소의 전치사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at, in, on 또 나오네요. 시간 할 때도 이런 순서로 나오더니 거기에 이제 더해주는 게 over나 under나 near가 있었는데요. over하고 비슷한 게 뭐였더라? day로 시작하는 거 가르쳤는데 다 까먹었죠. 그쵸? 여기서 당연합니다. 그쵸? above 됐습니까? above 똑같진 않다 그래서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under랑 비슷한 건 뭐라 그랬더라? b로 시작했는데 below below 그 다음에 near랑 비슷한 건 뭐라 그랬더라? close around나 close 쓰고 싶으면 close to 그렇죠. around, close to 잘 기억하고 있네요. 뭐뭐 위에
그리고 뭐 on하고 over를 비교해서 이 책에서 설명했습니다. 둘 다 해석은 뭐뭐 위에지만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on이고 됐습니까? 그야말로 떨어져서 이렇게 둥실둥실이면 over를 쓴다 됐습니까? 뭐 담치기 한다 할 때 climb on the wall이겠어? climb over the wall이겠어? 담치기요? 왜? 담 넘어가는 거 네, climb over the wall이란 말이죠. 그런 느낌이 됐습니까?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붙어 있어도 전부 다 뭐다? 벽에 붙어 있거나 on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좁은 장소나 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지점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뭐해요? 이렇게 가리키죠. 됐습니까? 그래서 at이죠. 됐습니까? at home 집에서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그 다음에 비교적 넓은 장소 보통 뭐 도시 단위나 뭐 도량동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이럴 때 in 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천정, 바닥, 벽이 다 있는 3차원적 공간일 때도 뭘 쓴다? in을 쓴다 됐습니까? 선생님 제 방 되게 작아요 at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in이란 말이에요 in my room이지 내 방은 작으니까 at my room 해야지 이런 거 아니야 됐습니까? in이에요 in 그래서 in을 사용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on은 표면에 접한 상태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동하면 뭐였더라? 얼렁이었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소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무슨 무슨 로에 요즘 도로명 주소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문장로일까? 바로 이 on 문장로 쓴단 말이에요 자 위에서 보면 길 위에 어떤 장소가 뭐에 있어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on을 씁니다 됐습니까? on, on, on 뭐 문장로에 on 문장 stree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over는 접하지 않은 상태로 위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뭐 밑에 under 뭐뭐 근처에 near 이런 게 있고 over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above 됐습니까? above 하면 위로 올라가잖아 그치?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above 됐습니까? abo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under랑 비슷한 건 뭐? below 자 below에 보면 low가 있는데요 오케이 below 보면 low가 있는데 low의 반대말이 뭐예요? high죠 high 높은 낮은이죠 아 때릴까 이것도 진짜 low의 뜻이 낮은입니다 낮은 그래서 below below 뭐 나중에 beneath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 beneath 오케이 그 다음에 뭐 near는 around나 close to라 그랬죠 around나 close to 이런 것들이 비슷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산 위에 무지개가 있으면 무지개가 산에 이렇게 막 딱 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무지개가 있다 there is a rainbow 어디에? over the mountain 됐습니까? on the mountain 어 선생님 산 위라면서요 그럼 on the mountain이죠 자 이거랑 비교해 볼까요? 만약에 산 위에 사람들이 있다 여러 개가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산 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또 어떤 애들 in the mountain 하는데요 땅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on the mountain 이렇게 쓴다고요 됐습니까? 지구에 할 때 뭐라 그런다? on earth 이렇게 표현하죠 됐습니까? 뭐 인간은 지구에 살고 있다 people live on earth 이렇게 쓰죠 in earth가 아니고요 지구 크잖아요 in 아니에요? 지구 위에 사지 땅 파고 들어가 살진 않잖아 그래서 지구에 살다 할 때 보통 이제 뭘 쓴다? on earth를 쓴다 지표면 위에 살잖아 어? 땅 파고 들어가 삽니까? 와우 야 논술 다니지 말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낫겠어 차라리 자 계속해서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in front of는 뭐랑 비슷하다? in front of인데 같은 거 비슷한 거 before 됐습니까? before in front of 뭐뭐 앞에 뭐뭐 전에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고? After랑 behind. 됐습니까? She is running behind me. She is running after me. 내 뒤에 뛰어오고 있어. 됐습니까? 다음 뭐뭐 옆에도 next to 같은 말은 by 하고 beside. Beside는 무슨 뜻이라고? 게다가 그래서 둘 사이에는 뭐고? Between A and B고 셋 이상 사이에는 among 플러스 무슨 명사? 단수 복수? 복수 명사 오겠죠. 됐습니까? Among them 이런 식으로 그들 사이에서 among my friends 내 친구들 사이에서 복수 명사 복수명이 아니고 그 다음에 across from 뭐뭐 건너편에죠. 뭐뭐 건너편에 됐습니까? 오케이. 뭐 강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river 길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road stree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front of는 뭐뭐 앞에 라는 뜻이고 반대말은 behind가 있다 라고 다루고 있고요. next to by not beside다 beside는 게다가다 between A and B 둘 사이고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다 라고 했고 across from 뭐뭐 맞은 편에 오케이 okay, 그러면 에이미는 미아와 노아 사이에 앉아있으니까 에이미는 앉아있는 중이다. Amy is just sitting. Where? Between Mia and Noah. 됐습니까? Between Mia and Noah. 왜 노아란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okay, 아이돌 중에 있나요? 그 다음 계속해서 예? 아 영화 배우고 있군요. 자 그 다음 from입니다. From 바위로부터 그 바위로부터 From the rock 할 때 했었죠. From the roc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방 안으로 into the room 그 방 밖으로 이거 둘이 합쳐서 방을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면 through 됐습니까? Through the door 그 문을 통과하여 됐습니까? 뭐뭇을 통과하여 into와 out of를 합쳐놓은 거다. 뭐뭇을 통과하여 through 네, from A to B 할 때 어디로 할 때 to고요. to보다 좀 더 좀 뭐 어디로 움직이는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으면 뭐를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toward 어디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를 향하여. The rocket is going to the moon 해도 되겠지만 The rocket is going toward the moon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디를 방향을 향하는 방향을 좀 더 살리고 싶으면 toward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leave for London 하면 런던을 떠나는 거야 런던으로 떠나는 거야? 으로 떠나는 거죠. 됐습니까? 어디 어디로? 뭐 부산행 for 부산 for 서울 뭐 서울행 됐습니까? 다음 뭐뭐를 따라서는 얼렁이죠. Along the river, along the street. 그 강을 따라, 도로를 따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도구 수단을 다니는 거. 뭐 젓가락을 사용하여 with chopsticks 할 때 있죠. 숟가락을 사용하여 with a spoon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너 학교 가니? Do you go to school? 버스 타고 by bus 이런 같은 말이 그렇죠. on a bus 또는 on the bus 뭐 on a, the 이런 거 어쨌든 얘는 on을 썼을 때 on이나 in 썼을 땐 관사를 써줘야 된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버스 타고 가니? 할 때는 on the bus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버스 타고 가니? on a bus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계속해서 when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외우라는 거 먼저 나왔네요. 됐습니까? 밤에? 저녁에? In the evening. 오케이. 이 모음 소리잖아요. In the evening. 겨울에? In winter. 좋아. 그래서 한 계절은 몇 개의 달이 모여 있습니까? 네 개. 네 개? 세 개죠. 세 개. 한 계절은 보통 몇 계절이 몇 개의 달이냐고. 세 개죠. 12 나누기 4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보통 뭐 12, 1, 2를 겨울이라 그러고 3, 4, 5를 봄이라 그러고 6, 7, 8이 여름이고요. 9, 10, 11월이 가을이죠. 보통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소 몇 달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in 써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부터 인쓴다 했어요? 월 이름부터 뭔 캘린더 타임 온이지 똥강아지들아 며칠 날 할 때 온이라 했어요. 오케이. 달 이름부터 인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데이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떻게 할까? 우와, 오지 마요. 예, 선생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저 네, 알겠습니다. 어디 뻘뻘거리 돌아다니려고 이 시국에. 아, 라인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오버가 또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 오버는 전치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 아니란 얘기 하고 있어? 뭐뭐 위에 뭐뭐 위로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인지 다 알 텐데요. The school is over at 3 PM이죠. 그럼 여기에 over의 뜻은 그렇죠. 무슨 시겠어요? 형용사죠. Over 끝이 나는 끝난 마감된 game over 게임 끝난 거죠 뭐. 됐습니까? over 아 아니에요. 뭐 얘기해 봐. 게임 오버 말하는 게임이에요. 게임 which is over가 생략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본 보니까 반갑죠? 그쵸. 여러분 최근에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끝에 본 쓰잖아. 그치? 여기 뭐 쓸래? bear bore born 됐습니까? 얘는 곰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선 낳다, 새끼를 낳다. 됐습니까? born은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와 같이 과거형도 되고요. 얘는 그럼 입장 밖에 어떤 시니까 어떤 태어난 됐습니까? 앞에 was라는 비동사 잘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he was born의 뜻은 그렇죠. 언제 영어로 in 1997 he was born in 1997 됐습니까? he was born in 1997 만약에 여기다가 뭐 1997년 6월 3일 날 태어났다 이런 거 붙이고 싶으면 he was born on June 3rd 쉼표 1993 해야 돼요. 됐습니까? 캘린더 타임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단위부터 하죠. 만약에 얘가 1997년 6월 3일 3시에 태어났으면 He was born at 3 쉼표 June 3rd 쉼표 1993 이렇게 표현해요. 됐습니까? 작은 단위부터 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t 밖 전치사는 at 밖에 날 시간까지 얘기하면 at 밖에 쓸 게 없죠. 전치사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교회 다닌다. I go to church. 일요일마다 on Sundays. 요즘 교회 가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I go to church on Sundays. On Sundays는 every Sunday로 바꿀 수 있다라는 설명도 말씀드렸고요. 캘린더 타임이니까 달력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치사 on을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 얘는 무슨 시제예요? I have lunch in noon 이란 표현은 왜 현재 시제를 썼냐면 나에 대한 팩트니까 나의 습관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고쳐서 읽어야 된다? I have lunch at noon.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언제 점심 먹는다? 그렇죠. 정오에 낮 12시에 점심을 먹는다. 됐습니까? 스님인 줄. I have lunch at noon. 됐습니까? 그래서 at noo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다 준비됐죠? 그렇죠.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do you have lunch? What time do you have lunch? I have lunch at no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birthday is 누가 뭐 한다? 그의 생일이 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인데 July 1st니까 당연히 on July 1st. 그의 생일은 7월 1일에 있다.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7월 1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When is his birthday? On July 1st. 그럼 계속해서 칼질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는 언제 여름에 뭐 한다 할 수 있다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뭐 쓴다? Go doing.
됐습니까? Go fishing, go shopp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수영하러 갈 수 있다? We can go swimming 하면 되겠죠. We can go swimming. 그 다음에 이과에서 꼭 알고자 하는 거 여름에 In summer, in the summer 해도 됩니다. In summer, in the summer. We can go swimming in summer. 그래서 in summer, in the summ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en can you go swimming? 너희들 언제 수영할 수 있니? In the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언제? 무엇을? 수업을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 누가 다? I have what? 테니스 레슨. 오, 잘 넣었네. 테니스 레슨. 어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쓴 거예요? 레슨 때문에 쓴 거죠. 정확하게. 됐습니까? 테니스 때문에는 플레이 테니스야? 플레이 어 테니스야? 플레이 더 테니스야? 원래 테니스만 할 때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네, 레슨 때문에 썼고요. I have a tennis lesson. 그 다음에 금요일날 on Friday 됐습니까? 금요일마다 있으면 on Fridays 하시고 뭐 이번 주만 금요일만 금요일날 할 것 같으면 on Friday 하면 될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누가? 언제? 아침 7시에 뭐 한다? 문이 열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The bakery opens. 됐습니까? The bakery가 opens 한다. Bakery opens. 언제? At 7 o'clock으로 끝나면 안 돼요. At 7 o'clock. 예, S는 있어야 됩니다. At 7 o'clock in the morning. 그렇죠. At 7 o'clock in the morning. At 7 o'clock in the morning. 오케이. 그래서 in the morning 이거 대신에 그냥 두 글자 뭘 써도 돼? At 7 o'clock.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The bakery opens at 7 o'clock a.m. The bakery opens at 7 o'clock in the morning. PM. 네?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했을 때 됐습니까? 이 시계는 0부터 12까지가 아니고요. 0부터 24까지 있는 시계야. 됐습니까? 0부터 여기는 23이라고 표현되겠고 0 위에 24라고 돼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 부분이 뭐고 AM이고 여기가 PM이고 여기가 12시고 여기는 12 더하기 6 해서 18시고 예? 네, 이거 FM 뭐예요? 예? FM? FM? 아 잠깐만 잘못했어 여기 0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선생님 잘못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AM이고요 여기가 PM이고요 여기가 12시고요 여기가 6시고요 여기가 18시에요 됐습니까? FM이 뭐예요? FM이라고 있어요? 뭐 FM대로 해 할 때 그런 말? 아니면 FM 라디오 할 때 FM? 아 네 FM 라디오 할 때 FM은 아 FM AM 그 얘기하는 거야? 어? FM은 선생님 그 FM은 안 찾아봤는데 뭐에 약 뭔가의 약자겠죠 찾아보면 뭐 금방 나오겠죠.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주파수 조절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프리퀀시가 주파수란 뜻이 모듈레이션이 뭐 뭔가 이렇게 좀 조절하는 거 뭐 이런 뜻이며 모듈화 시킨다.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before, after, for, during 뭐 for 3 days, during the day 이런 얘기 했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먹기 전에 before lunch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6시 이후에
After 6 p.m.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달 동안 2 months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 다음에 the class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 수업 시간 동안 during the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동안인데 왜 for냐 during이냐 라고 하면 뭐 친구들한테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efore after for 알맞은 거 써라. 그럼 이런 문제는 이게 완성됐을 때 무슨 얘기하고 싶냐 이거죠. 그럼 1번 he stayed with us blank 5 days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아니 승빈이 그가 머물렀다. 어떻게 우리랑 같이 5일 동안이니까 그럼 완성시켜서 읽어주세요. He stayed with us for 5 day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추가로 하고 싶냐. 지금 이 문장 그는 우리랑 같이 있어 없어 지금?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없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랑 같이 없어. 근데 그가 5일 전부터 우리랑 있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도 같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은 지금은 우리랑 같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됐습니까? 근데 그가 5일 전부터 우리랑 같이 있기 시작해서 지금도 같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가 어떻게 같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란 얘기야? 이렇게 같이 있다는 느낌으로 바꿔달라고요. 됐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같이 있다는 얘기냐? 오케이, 요렇게 같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He stayed with us for 5 days. 현재랑 연결이 있어 없어 이 표현은? 현재랑 연결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같이 있었던 기간이 5일인데 지금 우리랑 같이 없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이게 완성되면 지인아 무슨 뜻이야? 그래서 그는 회의 동안 잤다. 그러니까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She slept during the mee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uring the meeti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지민이네.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이고? 그렇죠. 몇 시간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집 나갔다가 몇 시간 뒤에 돌아왔다. 완성시키면? 그렇죠. My dog returned home after a few hours 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returned home이 아니고 My dog slept로 바꿔볼까? My dog slept 뒤에는 뭐가 어울려요? My dog slept during a few hours. 그래서 이거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시간 단위죠? 그러면 여기에 뭐로 after 대신 뭐 쓰는 게 좋겠다? For a few hours. 됐습니까? 내가 몇 시간 동안 잤다 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My dog slept for a few hours. A few도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해봤냐? A few도 숫자의 의미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for를 써야 돼요. 이거 a few는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2, 3, 4, 5, 6 쓰기 귀찮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숫자의 일종이다. My dog slept for a few hours. 몇 시간 동안 잤다. 근데 여기는 returned home이 있으니까 몇 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after a few hours가 적당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승빈아 이거 완성되면 그러면 무슨 뜻이 돼야 되는 거야? 나는 그것을 끝내야만 한다. 정보 전에. 그렇죠. 그런 뜻이 되겠죠? 완성시키면? You should finish it before noon. 그렇죠. You should finish it before noon. 정오가 되기 전에. 됐습니까? 그럼 before no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가볼까요? 자, before no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지인아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 When should I finish it? When should I finish it?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라고 묻겠죠. 네. 됐습니까? When should I finish it? You should finish it before noon. 정오가 되기 전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During the meet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승빈아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did she sleep? 그렇죠. When did she sleep? 언제 잤어? During the meeting. 회의하는 동안 잤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민아 지금도 우리랑 같이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 He stays? 자 그래서 어떤 느낌? 같이 있기 시작한 건 언젠데? 과거인데 언제도 같이 있으려면 현재도 같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하고 싶으면 쓰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 했고? 현재 완료라고 했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He has stayed. He has been with us 해도 되고요. He has stayed with us for 5 days.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도 같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보가 달라요. He stayed with us for 5 days는 지금 우리랑 같이 안 있다는 얘기고요. 그가 5일 전부터 우리랑 같이 있기 시작해서 지금도 같이 있다라는 두 가지 정보, 현재와 과거의 정보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고, 현재 완료의 형태는 have나 has 플러스 동사의 PP형, 세 번째 녀석을 쓰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머물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런던에서 3년 동안 살았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뭐 하라고 할 것 같죠? 그쵸? 이것도 뭐 하라고 할 것 같지 않나요? 딱 생긴 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일단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근데 어디서? 런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3년 동안 뭐 했다? 살았다. 그래서 누가다? He lived. 이제 where 하고 how long 남았는데 뭐부터 오겠어 당연히. Where? 그래서 뭐 런던? In London. 됐습니까? He lived in London. 그 다음에 3년 동안? For 3 years.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거 보고 이제 지금 그 사람 런던 살아 안 살아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He lived in London for 3 years. 그 다음에 이 표현은 그런 뜻이니까 지금도 런던 산다는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니? 이런 얘기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우린 축제 동안 즐거운 시간 보냈대요. 됐습니까? 이거 딱 보니까 무슨 시제예요? 딱 보니까 우리말 보니까 과거죠. 축제 지금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가. 그렇죠. 언제? 오케이. 무엇을 가졌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We had fun. 됐습니까? We가 과거 시제로 had fun 했다. 그 다음에 그 축제 동안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 축제 동안 during the festival. 됐습니까? The festival. 됐습니까? 그래서 during the festival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그 도서관이 오전 6시에 문 연대요. 누가? 더 도서관이 언제? 전에 뭐 한다? 문 연다. 무슨 시제 써야 돼요? 이런 표현할 때? 그렇죠. 도서관에 대한 뭐예요?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라이브러리가 뭐 한다? 오픈즈 한다. When? Before 6 a.m. 됐습니까? 6 a.m. a.m. 대신 뭐 써도 된다고? Before 6 in the morning. 그렇죠. Before 6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3시 이후에 한가할 거래요. 누가? 언제? 3시 이후에 뭐 할 거다? 한가할 것이다. 무슨 시제? 미래 시제죠? 그럼 난 한가할 거야. I will be free. 그렇죠. free가 형용사인데 be 동사 당연히 있어야죠. I will be free. Do you free야? Are you free야? 네. Do you free라고 물어봐요? Are you free라고 물어봐요? Are you free? free가 형용사란 증명이고 will 뒤에 be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I will be free. 그 다음에 3시 이후에 after 3 o'clock
I'll be free after 3 o'clock 였습니까? After 3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런지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after 3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When will you be free? 그렇죠. When will you be free죠. 너 언제 안 가야지 거니? When will you be free? 됐습니까? 조동사 있는데 조동사가 왜? 뭐 갑자기 비동사 왜 나옵니까? When will you be free? 너 언제 안 가야지 거니? After 3 o'clo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진, during the festiva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죠. 너희들 언제 즐거운 시간 보냈니? When did you have fun? We had fun during the festival. 그 축제하는 동안 즐거운 시간 보냈어. 자, 그럼 승빈. 이 문장. He lived in London for 3 years. 이 문장은 그 사람 지금 어디 살아? 지금 어디 살냐고요? 이 문장을 보고 알 수 있는. 지금 어디 살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어디에 안 살아요? 런던에 안 살죠. 됐습니까? 이거 런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런던에 과거에 살았었는데 그 기간이 3년이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en did he live in London? 이 아니고 뭐라고 묻는다? How long did he live in London?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기준이 되는 현재 시점까지 쭉 산 거야? 중간에 끊기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산단 말이야. 현재 안 산단 말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 썼다? 과거 시제 썼단 말이야. 근데 이 표현을 그가 지금도 런던에 산다라고 하고 싶어. 그렇지? 그러면 승빈 어떻게 표현한다? For 3 years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He has lived. Has 플러스 PP 하면 지금도 산다는 얘기인 거야. 살기 시작한 거 언젠데? 3년 전인데. 그 과거인데. 3년 전에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He started to live in London 3 years ago. 내가 방금 무슨 시제로 말했어요? 과거 시제로 얘기했죠. 3 years ago는 3년 전에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럼 when에 대한 대답은 내가 덩어리라 했어? 쿡이라 그랬어? 쿡이라 그랬죠. 3년 전에. 그래서 어떤 과거에 어떤 시점에 살기 시작했단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쿡 이런 느낌의 when에 대한 대답은 과거 시제랑만 씁니다. 현재 완료 시제랑 못 써요. 나중에 또 설명할 거니까 대충 들어두세요. 어쨌든 지금도 산다란 얘기하고 싶으면 He has lived in London for 3 years 하면 살기 시작한 건 3년 전인데 지금 has lived 똑같 live의 3단변신은 규칙 변화니까 live, lived, lived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e has lived in London for 3 years 하면 지금도 런던에 살고 있다는 뜻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내용이 달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 문장에 he lived in London for 3 years. 그럼 해석이 그는 3년 동안 런던에 살았다. 그리고 밑에 1, 2, 3, 4, 5 해가지고 그는 지금 런던에 살고 있다. 그의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있다. 몰라요. 근데 he has lived in London for 3 years. 이렇게 하면 현재 거주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단 말이고 어디에 현재도 산다? 런던에 산다라고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정보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눈치로 알자. 눈치로. 지인이가 나 서울에 10년 동안 살았어 이러면 지금도 서울에 산다는 얘기야? 아닌 걸 눈치로 하자. 궁금해서 하는 거 다 아는데. 됐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 I lived in Seoul for 3 years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산다는 얘기야? 지금 몰라. 어디는 안 살아? 서울엔 안 산다는 얘기인 거고 그 사람이 I have lived in Seoul for 3 years 이렇게 했어. 그럼 아 몇 년 전에 서울로 이사 갔는데 3년 전에 서울로 이사 갔는데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 사람은. 알겠습니까? 그게 곧 배우게 될 선생님이 얘기한 우리말에 없다라고 얘기한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t, in, on, over, under, near입니다. 단 번 더 나오는데 at은 이번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손가락질 하는 at the bus stop, at home 됐습니까? 됐습니까? at your home 이런 거 저기 여기 있어 됐습니까? 이럴 때 at이고요. 그 다음에 in은 좀 넓은 장소 뭐 in 도량동, in 구미, in 서울, in Korea, in the world 됐습니까? 점점 크게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my room 됐습니까? 3차원적 공장, 공간. 그 다음에 on은 어떤 도로에 on 문장 street 이런 게 있어 됐습니까? on the desk 이런 건 당연히 쓸 거고요. 됐습니까? 지도 위에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도 on을 쓴다 그랬어요. along하고는 좀 달라요. along은 뭔가 이동이 있어야지 길을 따라서 어떤 하늘에서 쳐다봐서 지도처럼 지도로 보고 있는데 얘가 이동하고 있어 뭐를 따라서 선처럼 생긴 걸 그건 along이고요. 어떤 선처럼 생긴 장소에 붙어있어 그럼 on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건물의 위치를 얘기할 때 on 문장 street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over 떨어져서 위에라 했죠. 비슷한 말은 over야지 above 위로 갈 거 아니야 abo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낮은이 뭐니까 low니까 under하고 비슷한 말이 bel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ar는 around나 close to가 있다 했습니다. close to 이런 것들이 뭐뭐 가까이에 근처에 주변에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이게 완성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거 할 때는 그쵸? 그러면 승빈아 1번 문장은 완성되면 우리말로 무슨 얘기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어려운 뜻이야? 왼쪽으로 꺾으라는 어떤 신호등? 어떤 신호등? 왼쪽으로 꺾으라는 누가 신호등이 뭐했다? 켜졌다. 어, 이게 관계사 써야 될 뜻이 이런 문장입니까? 여러분도 관계사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게 어?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 명령문 다게 해석하면 될 텐데 어? Turn left!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쵸.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신호등에서 좌회전 하라는 얘기잖아. 이게 뭘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뜻입니까? Traffic light. 신호등. Traffic light. Traffic light. 신호등. 신호등에서 좌회전 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The left at the traffic light. 길 알려줄 때 저기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쳐줄 거 아니야. 저기서 좌회전하여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느낌이니까 뭐? At the traffic light.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조만한 동네에 산대죠. 그래서 we live in a small town. 그렇죠. 도량동 같은 곳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플레이가 뜻이 많으니까 이제 뭐 봤는데 이건 뭐 연주하다야 축구 같은 걸 한다는 얘기야 논다는 얘기야 그렇죠? 논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놀고 있는 중이야. 아, they are playing. 어디서? On the field. Over the field면 대단한 능력자들이네요. 그렇죠? 들판 위에 막 날아다니면서 놀고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birds are flying 이런 거면 또 뭐겠어? The birds are flying over the field 이런 건 되겠죠. 됐습니까? 사람이 무슨 재주로 들판을 위에 둥실둥실 떠서 놀고 있겠어요? 붙어서 놀고 있겠죠. 들판 위에서 놀고 있어. 운동 뭐 필드는 운동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와우 되게 웃기겠다 이러면 그렇죠? 이제 뭐 미래 사회에는 이럴 수도 있겠죠. 뭐 her house is under my school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녀의 집이 어디 있다? 학교 밑에 있다. 학교 가려고 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햇빛도 안 들고 되게 좋겠죠. 됐습니까? 반지하 뭐 이런데. Her house is near my school. 지하는 되게 사람이 살 수만한 공간이 아니야. 지하인데 엄청 초호화로워. 초호화로워. 햇빛이 안 들어와.
인공 태양을 집에다 설치하겠지 뭐. 됐습니까? 좀 핵 융합 발전을 사용해 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지민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가방 들어 줄까? 됐습니까? Our house is near my school. 그녀의 집은 나의 집 근처에 있다. 됐습니까? 친하게 지내놔야 될 거 아니야. 가방 좀 틀어드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방이라도 한 칸 빌려주실라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느낌에 따라서 알맞은 걸 넣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럼 1번 완성하면 짐이나 무슨 뜻 되는 거고? 그렇죠. 이 그림을 벽에다가 붙여놓으란 얘기죠. 걸어놓으란 얘기죠. 그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Put this picture on the wall. 됐습니까? 벽에다가 이 그림 붙여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인.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 되는 거고? 이 도로 따라서 운행한다는 얘기죠. 지하철이 이 도로를 따라서 운행합니다 라는 얘기니까 완성시키면 서브웨이. 서브의 뜻이 뭐냐면 서브웨이 지하철이고 서브마린 뭘 것 같아? 서브마린, 서브지로. 서브웨이는 맛있는데 그쵸? 됐습니까? 서브마린은 잠수함. 네? 잠수함. 서브마린. 서브지로는 요즘 추워서 가끔씩 온도계를 보면 서브지로가 될 때가 있죠. 영하. 그러면 서브이 붙으면 서브이 뭐 같은 역할 하고 있다. 언더의 느낌이라서 언더. 서브마린 잠수함. 마린이 해양 바다라 뜻이니까 바닷속. 서브웨이 길 밑에 다니는 운송수단. 웨이 밑에 다니는 이런 거 뭐 접두어라 합니다. 접두어 단어 앞에 붙어있는 어떤 단어가 비슷한 뜻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텔레가 붙으면 뭔 것 같아? 텔레. 텔레폰 있고 텔레스코프가 있고 어? 텔레스코프. 텔레스코프 망원경이죠. 텔레폰은 전화기고요. 그럼 텔러가 붙으면 롱 디스턴스란 단어 말이야. 롱 디스턴스. 롱 디스턴스가 뭐예요? 긴 거리. 그렇죠. 먼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먼 거리요? 예. 텔레폰. 멀리 있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텔레스코프. 멀리 있는 물건을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a subway runs 당연히 뭐? under this street죠. 됐습니까? 지하철이 이 도로 밑으로 운행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중빙. 완성되면 무슨 뜻이고? 오케이. 엄마 서울에 계시고 있어. 계신 중이야. 라는 완성되면 My mom is staying in Seoul. 오케이. Where is your mom staying? She is staying in Seoul.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지민아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다리가 있다. 있다. 그래서 강 위에 다리가 있다 라는 뜻을 완성시키면 There is a bridge over the river. 됐습니까? 강 위에 다리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지인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그쵸? 그럼 난 집에 있을 거야. Where will you b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집에 있을 거야. 6시까지 until 6 o'clock. 됐습니까? until 반갑죠? 뭐 할 때 배웠더라? 접속사 할 때 배웠어요. 됐습니까? 어? 근데 이렇게도 쓰이네. 네가 올 때까지 until you come. 이때는 접속사죠. 그렇죠? 지금은 전치사죠. 됐습니까? 어떤 것까지도 되고요. 누가 뭐 할 때까지도 됩니다.
6시까지 집에 있을 거야. I'll be at home until 6 o'clock. 됐습니까? Until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는 전치사지만 알고 있어야 될 전치사죠. 됐습니까? 이 기회에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누구지? 아, 승빈이 할까? 승빈아, 완성쇠면 무슨 뜻이야? 은행 가까이에 버스 정류장이 있니? 이런 뜻인가요? 왜 계속해서 이사 계속합니까? 어? Is there a bank가 뭔 뜻인데? 끊어있기 뭐 재미로 배웠습니까? Is there a bank가 무슨 뜻인데? 뱅크가 있다. Is there인데? 어? Is there a bank인데? There is a bank야?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만한 당연히 뭐겠고? 그럼 near the bus stop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은행 버스 아 은행 있냐? 버스 정류장 근처에 됐습니까? 왜 거꾸로 얘기를 하냔 말이야. 이게 무슨 버스 정류장이 있냐? 은행 근처에가 무슨 말이야? 왜 계속해서 순서를 이상하게 해석합니까? Is there a bank? 은행 있냐? Near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 근처에. 무슨 뭐 은행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 합니까? 왜 거꾸로 해석하면 환장할 노릇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그러면 엄마가 일하는 중이다. Mom is working. 어디서? In the garden. 이럴 때 in 씁니다. 네, 계속해서 그의 사무실이 있다. His office is. 4층에 fourth floor 됐습니까? 이럴 때 on 써야 되고요. 오케이, 우리는 만날 계획이다. Going to meet. 오케이, 그 공항에서 at the airport. 됐습니까? 공항에서 할 때 at the airport, on the fourth floor, in the garden.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입이 익혀야 되는 거지 머리가 어떻게 익힐래요? In the garden, on the fourth floor, at the airpor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집에 없을 거래요. 그는 없을 거야. He won't 그 다음 뭐? 그렇죠. Be at home 해야죠. Be 동사가 있어야지 있다란 얘기를 하든 없다란 얘기는 할거 아니에요. He won't be at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이 근처에 누가 뭐하니 있니? 됐습니까? 그럼 도서관, 이거는 승빈이가 해보자. 완성시키면? Is there a library? 그렇죠. 도서관이 있니? Is there a library? 하면 되겠죠. Library. 이 근처에 near here. Is there a library near here?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너의 모자가 어디에 서랍하래? 뭐한다? 있다. 너의 모자가 있다? Is. 어디에? Drawer 됐습니까? Your cap is in the drawer 됐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 Draw 그리다라는 뜻 말고 오케이, 무슨 뜻이 있냐? 그리다라는 뜻 이외에 끌다 끌다, 잡아 끌다. 물론 드로우가 화가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다란 뜻에다가 동사에다 er 붙이면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 많죠. 하지만 서랍이란 뜻도 있고요. 왜냐하면 드로우가 잡아당기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랍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행기가 산 위로 날아갔대요. 무슨 시제예요? 오케이, 난다가 아니고 날았단데요.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The plane이 flew 했다. 과거라고 해놓고 fly라 그러네요. The plane flew. 96개 재미로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 써먹으라고 외우는 거죠. The plane flew. 그 다음에 그 산 위로 mountain 됐습니까? On the mountain 하면 사고 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뭐 사춘기인가요? 오케이, 뭐만 얘기하면 까르르 까르르야. The plane flew over the mountain. 됐습니까?
봐, 지금 사춘기 다 지나가서 맨날 늦잠 자가지고 성장이 빨라진 지민이는 벌써 끝나가지고 얘들 왜 이래? 재미도 없는 거 왜 자꾸 웃어줘?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너 좀 똑바로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78에 무엇을? 너의 이름을 뭐해라? 써라! 그래서 승빈 완성하면? Write your name on the blackboard. 그렇죠. Write 해라. 명령문이니까. Write 해라. 무엇을? Your name을.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On the blackboard.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오케이. 몇 마리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죠. 됐습니까? 그럼 고양이 한 마리 있다. There is a cat. 뭐뭐가 있다 표현이죠. 하나가 있으니까 there is고요. There is a cat. 그 다음에 그 나무 밑에 tree. 됐습니까? There is a cat on the tree. 이 똑같은 표현 어떻게 되냐? A cat is under the tree. 해도 되는데 there를 쓰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there is a cat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n front of, next to, between A and B, across from 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차 앞에 of the car. 내가 이런 얘기도 바로 하겠죠. 그 차 뒤에 behind the car, before the car, after the car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창문 옆에 by the window, beside the window, next to the window. 그 다음에 chair와 desk 사이에 between the chair and the desk. 그 다음에 station 맞은편에 from the station. 오케이. 그러면 이거 완성했을 때 무슨 뜻인지 알고 집어넣기. 1번 지인 완성되면 그렇죠. 그녀가 탑 옆에 앉았다라는 문장 완성하면 그렇죠. She sat next to Tom. She sat by Tom. Beside Tom. 다음 계속해서 2번 완성되면 승빈 무슨 뜻? 일어섰다. 뭐 stood up이면 일어서는 거고 서 있었다. 됐습니까? 나는 샘과 제니 사이에 서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완성시키면 I stood between Sam and Jenny. 그래서 I stood between Sam and Jenny. 오케이. 나는 사람들 people 그 사람들 the people 그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그 사람들 사이에 하고 싶으면 I stood among the people. 그렇죠. 그렇게 한다 했죠. 사람들 사이에서 I stood among the people. I stood between Sam and Jenny. 지금 둘 사이니까 between 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ire station이 뭐겠어요? 소방서겠죠. 그러면 은행이 있다. The bank is 어디에? Across from the fire station의 뜻은? Across from the fire station의 뜻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소방관 아니 소방서 맞은편에 across from the fire station.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axi stop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택시 정류장이 있다. The taxi stop is 어디에? In front of the gas station. Gas station이 뭘 것 같아요? 주유소죠. 그렇죠. 됐습니까? 버스 아 택시 승강장이 주유소 앞에 있다. The taxi stop is in front of the gas station.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the gas station으로 표현하고 싶어. The gas station is behind the taxi stop. 주유소는 택시 승강장 뒤에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래서 3번에 1번 지민 누가 뭐 했대요? 그래서 베이스의 뜻은 꽃병이죠, 이 똥강아지야. 그녀가 put 했다. The picture를 next to the vase. 됐습니까? 그러면 지인 next to the vas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There is
그렇죠. 내가 뒤듯이 하는 거 확인하려고 시킨 거예요. 됐습니까? 이 풋은 몇 번째 녀석이야? 그렇죠. 풋의 3단 변신 두 번째죠. 과거 시제. 두었다라는 문장이죠. Where did she put the pictu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house is in front of a park는 간단한 뜻이죠. 누가 다? 나의 집이 있다. 어디에? 그 공원 앞에. 됐습니까? 뭐 더 파크가 주어되면 더 파크 is behind my house라는 얘기는 뭐 간단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더 베이커리 is 누가 다 빵집이 있다. 어디에? 버스 정류장 맞은편에 길 건너편에 있어요. 됐습니까? 너무 빠른가요?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ost office is 누가 다 우체국이 있다. 어디에? 빵집과 슈퍼마켓 사이에. Between the bakery and the supermarket. 오케이. 그래서 그 도서관이 누가? 그 도서관이 어디에? 나의 학교 앞에. 뭐 한다? 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 있어요. The library is 어디에? In front of my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방을 문 옆에 놓지 말아요. 무엇을? 어디에? 뭐 하지 마라? 놓지 마라. 됐습니까? 그럼 놓지 마라. Don't put 해라. 무엇을? Your bag. Your bag. Where? Next to the door. Don't put the bag next to the door. 그 다음에 3번. 아, 너무 빠른 것 같네. 누가 나의 집이 어디에? 그 건물 맞은편에. 뭐 한다? 있다. My house로 할게요. 그래서 누가? My house is 어디에? Across from the building. Where is your house? My house. It is across from the building. 오케이. 그 다음 누구는? 나는. 어디에? 은행과 꽃집 사이에. 뭐한다? 있다. 그 은행과 그 꽃집 사이. 너알 날 그 은행 너알 날 그 꽃집 사이죠. 그래서 내가 있다? I am 어디에? Between the bank and the flower shop. 플라워 스토어는 안 되나요? 예, 플라워 스토어는 원어민들이 되게 이상하게 느낄 것 같아요. 플라워 샵. I'm between the bank and the flower shop. 오케이. 계속해서 기타 전치사입니다. 방향, 수단, 도구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울로 떠난다. Leave for 서울. Leave 서울은 서울을 떠나는 거다. 말하고 떨도록 얘기했죠. 그 다음에 걸어갑니다. Walk. 강을 따라서 Riv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방 안으로 들어간다. Go into the room. 그 방 밖으로 간다. Go out of the room. 됐습니까? 그 방을 통과해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Where? 향해 뭐했다? 항해했다. 그래서 sail했듯이 항해하다죠. 동사로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했다? Columbus sailed. Where? For India. 됐습니까? Sailed for India. 그러니까 지금 콜럼버스가 세계 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유럽이 대충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유럽인들이 옛날 생각하기를 여기에 이렇게 인도가 있거든요. 됐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유럽인들은 여기에 뭐가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원래는 인도 가려고 그러면 그전에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갔어야 됐어.
네, 실크로드 됐습니까? 여기에 중간에 막 타클라마한 사막도 있고요. 그쵸? 엄청 높은 산도 있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 좀 편하게 갈 수 없을까? 그래서 얘가 뭐 했냐면 일로 배를 타고 간 거야. 어,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얘가 중간에 여기 뭐가 있어? 여기. 이게 있었던 거야. 남북 아메리카가 있었던 거야. 같은 아시니까 바로라야. 그래서 얘가 어디 도착했냐면 여기 도착한 거야. 여기. 됐습니까? 그래서 콜럼버스 보고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 그랬죠. 됐습니까? 먼저 우리 아시아인들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됐습니까? 우리랑 같은 황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가가지고 그쵸? 막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여튼 그랬었죠. 자, 뭐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팩트를 얘기하는 2번 문장입니다. 팩트 사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이 기차가 어디서 출발해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부산까지 뭐 한다 간다. 그래서 이 기차 가요. This train goes 대전부터 부산까지. 대전 to 부산. 그래서 from A to B 이렇게 쓴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 어떻게 무엇을 무슨 시제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마이크가 컸다. What, how, with a knife. With 대신 쓸 수 있는 you로 시작하는 wow. 그렇죠. Using a knife. 사용하여. 선생님 use는 왜 안 돼요? 그건 동사잖아. 동사가 아닌 형태로 바꿔야지. 오케이. 오늘 이거는 못할래나? 아, 하겠네, 그치. 근데 시간이 빠듯하다. 아, 또, 시간이 또, 아, 현재 완료 좀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데. 알았어. 됐습니까? 오늘은 못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an elephant escaped from the zoo. 누가 뭐 했답니까? 코끼리가 뭐 했다? 오케이. 그렇죠. 탈출했다죠. 역시 게임 많이 하니까 escape 이런 거 잘 알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동물원으로부터 탈출했다. Escape. 자, 여러분들 키보드 보면 제일 왼쪽 위에 무슨 키가 ESC 있잖아 이거. 왼쪽 위에 F 1 ESC ESC F 1 옆에 있는 거 이게 Escape 키잖아. 뭐 프로그램 막 프로그램 뭐 하다가 잘 안 돼. 멈췄어 갑자기. 그러면 일단 눌러보는 거잖아. 뭐 눌러봤습니까? 보통 뭐 컨트롤 알트 딜리트죠 뭐. 뭐 안 될 때 컨트롤 알트 딜리트. 이스케이프 탈출하다야. Another escape from the zoo. 얘가 왜 종료 버튼이 아니냐면 키 하나를 가지고 종료 버튼으로 세버리면 내가 막 숙제하고 있는데 모르고 이거 툭 쳤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작업을 뭐 하는 버튼이 좀 뭐 종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두 개 이상 조합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뭐 참고로 어떤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잖아. 그러면 Alt 4야. Alt F4야. 어, Alt F4. Alt랑 F4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그건 F5만 누르면 새로 고침이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A man walked to me. 누가 뭐 했다? 웬 놈이 걸어왔다. 누구한테? 나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오래전부터 널 지켜봐 왔어. 말이죠. 됐습니까? 후덜덜이죠. 그쵸? 됐습니까? He wanted to travel by plane. 그가 뭐 했다? 무엇을? 여행하는 거 어떻게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것을 원했다. 됐습니까? 안 돼 코로나야. 그래서 요새 그런 거 있다던데 뭐 이렇게 뭐야 뭐 프랑스 뭐 파리행 비행기다. 근데 파리에 착륙 안 하고 그냥 거기 파리 상공에 뱅뱅 돌다가 그냥 온다던데. 진짜요? 어. 해 그러니까 말이야 해외여행 가는 느낌을 아니, 느끼기 위해서. 비행기는 비행기 하는 건데 환기시킵니까?
야, 아저씨 담배 핀다. 야, 창문 좀 열어라. 이러면 막 빨리 나갑니다. 기압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주디가 걸어갔죠. 어디로? 그 도로를 따라서. 오케이. 그 다음에 무언가가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됐습니까? 누가? 뭔가가 하늘에서란 말은 하늘로부터죠.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무슨 시제? 그래서 누가 다? Something이 fell 했다. 이 말이죠. 오케이. 하늘로부터 sky. 됐습니까? Something fell from the sky. 돈이면 좋겠죠? 돈이요? 돈, 돈. 돈 떨어지면 죽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누가? 그들. 언제? 어제. 어디로? 하늘로. 뭐 했다? 떠났다. 무슨 시제? 과거시제. 그래서 누가 다? 데이 뭐래? 레프트다. 오케이. 그다음 뭐 할까? 폴? 폴 브라질. 그렇죠. 폴가 와야죠. They left for Brazil. 브라하고 질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They left for Brazil. 그다음에 yesterday. They left for Brazil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 누가? 어떻게? 어디로? 뭐 한다? 간다. 됐습니까? 무슨 시제? 팩트 시제. 그래서 스티브 goes to school by subway. 됐습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How does he go to school by subway?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어디로? 뭐 했다? 나왔다. 무슨 시제? 그래서 누가 다? The boy 갔다. 됐습니까? The boy 갔다. Where? Out of the building. 맞잖아. 도보이 갔다. Out of the building. 갔다. 오케이. 수업 다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험이고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네, 되게 좋아요. 뭐 했다고 크리스마스 왔어요? 집에서 노니까 크리스마스가 왔었죠.